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도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도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조도는 우리 주위에 있는 빛을 말하는 거죠. 이 센서 중에 빛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학습할 내용들이 바로 이런 조도 센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도 센서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조도 센서 값에 따라서 LED 값을 바꾸는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도에 따라서 소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피에조 스피커 연동하기 이런 부분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조도 센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게 조도 센서예요. 그래서 잘 보면 재밌게 생겼어요. 그냥 동그란 판 위에 이렇게 그 지그재그 이렇게 선이 하나 사선이 그어져 있죠. 이 조도 센서는 이렇게 다양한 모양새를 갖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고 이렇게 큰 것도 있죠. 어떤 게 더 조도를 민감하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좀 큰 게 체크가 용이하겠죠. 빛이 많이 이렇게 반사되는 거니까. 이게 지그재그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유는 이 지그재그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전기가 흐르면서 빛의 그 광자에 대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자의 양이 얼마나에 따라서 이 조도 센서가 움직이는 이 부분에 그 저항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세면은 여기에 광자량이 많이 감지가 돼서 그 처리가 되는 거고요. 빛이 어두우면 광자량이 줄어들면서 저항이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기가 흘러가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빛의 세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도 센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조도 센서는 지금 여기 기호도가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똑같이 생겼죠. 실제 조도 센서하고. 그래서 빛의 밝기를 인식하는 센서다라고 하는 거고요. 조도 센서는 이제 주위에 그 밝기가 밝으면 저항값이 줄어드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도 센서는 엄밀히 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종의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항 표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빛이 흘러가는데 전기가 흘러가는데 조도 센서를 거치면서 저항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 저항에 대해서 빛이 밝을 경우에 그 광자량이 엄청나게 많을 경우에 풍부할 경우에 저항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가 밝으면 저항이 약해지면서 전기가 많이 통해서 그 많이 통하는 전류량, 전기량을 체크하면은 이제 빛의 밝기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게 기본 원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두우면 그래서 광자가 여기에 많이 흡착이 안 되면 이게 이제 저항이 그 전기를 잘 통하지 않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저항값이 상승하면서 이 전기가 조금밖에 안 통하니까 아, 지금 어둡구나 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는 게 이 저항의 기본, 그, 조도 센서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조도 센서에 따라서 LED 값을 변경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LED가 하나 있죠. 요거에다가 조도 센서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도 센서의 빛 양에 따라서 LED 값이 바뀌는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 한번 알아보죠. 그래서 이 조도 센서와 LED가 필요한 거고, 그 조도 센서 하나에 LED 하나, 그 다음에 560V 저항 하나, 그 다음에 10K 저항 하나 이렇게 해서 재료가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브레드보드와 그 선이 필요한 거죠. 우리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회로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회로도는 뭐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로도가 상당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회로도를 가지고 한번 회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브레드보드에다가 이 조도 센서를 갖다가 연결하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도 센서를 이제 지금 조그만 거를 여기 미리 연결해 놨는데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조도 센서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극성이 없기 때문에 방향성 없이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사선으로 연결돼 있죠. 조도 센서에. 음극으로 그 그라운드 쪽에 저항이 이렇게 사선으로 하나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조도 센서의 한쪽 다리에 이런 노란색 그 핀이 있는데 조도 센서는 주위의 빛의 색깔을 감지하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가 아닌 아날로그로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 주위에 있는 소리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디지털 신호가 아니라 아날로그죠. 그래서 이렇게
파동으로 이렇게 감지가 되는 거죠. 이런 파동을 감지하는 센서를 처리할 때는 아두이노에 아날로그 핀을 이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핀을 이용했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아날로그 핀을 연결했고, 우리는 노란색 아날로그 핀으로 A0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A0 선택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전기를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5V를 연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회로드가 5V와 그 다음에 아날로그 핀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라운드 쪽에 저항을 이렇게 빼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LED를 제어해야 되니까 LED를 하나 연결했습니다. LED는 보통 디지털 핀으로 출력을 하죠. 그래서 LED는 여기 보는 디지털 핀으로 해갖고 9번에다가 연결해서 디지털 핀을 여기다 꽂았어요. 그리고 이제 LED를 그냥 곧바로 디지털 핀으로 뽑아내면 이 LED가 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LED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 저항을 하나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항을 두개 지금 달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라운드 출력해서 연결했죠. 그라운드는 여기 검은색 선으로 해서 뽑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한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코드를 보죠. 우리가 작성한 소스 코드는 여기 아주 간단해요. 셋업과 노프가 있는데, 사실 이런 조도 센서는 복잡한 센서가 아니라 단순히 저항하고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초기화가 굳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초기화 코드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루프에서 계속 뭐 하냐면, 그냥 함수가 세 가지밖에 없죠. 아날로그 라이트, 아날로그 리드, 그 다음에 맵.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기능을 계속 수행하는 거죠. 쉬지 않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모르는 세 가지 함수가 나오는데, 이 함수들은 요런 인자들을 갖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생겼죠, 인자들이. 근데 여기서 딱 눈에 띄는 인자가 하나 있죠. 이 구라고 하는 거 뭔지 모르겠지만 방금 전에 설명한 거 아닌가요? 이 구.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구라고 하는 거 여기 봤더니 여기 요거죠, 구. 구는 바로 요선이네요, 요선. 그래서 이 요선은 바로 이 LED에 연결돼 있죠? 거기에 딱 보이네요. LED에 연결된 9번이. 그래서 이러한 9번이 연결돼 있고, 아날로그 리드 해갖고 이렇게 처리하게 돼 있죠.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맥과 아날로그 리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아두이노는 C 언어 문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C 언어는 이렇게 함수 안에서 함수로 호출하는 이런 복잡한 구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나중에 이 아두이노의 기본 문법 시간에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C 언어 C++이 나오는데, 이런 문법에 대해서 좀 나중에 살펴볼게요. 일단 지금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맵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맵은 특정 범위에 속하는 값을 다른 범위 값을 변환해 주는 일종의 변환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이 맵은 맵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맵핑해 준다라고 하는 거 있죠. 지도도 맵이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좌표를 있으면 실제 어디에 있는지 표시해 주는 게 맵이죠. 그래서 이 맵이라고 하는 건뭐 하는 거냐면, 어떤 걸 맵핑해 준다. 어떤 건지는 이제 지금 살펴볼게요. 일단은 맵 안에 있는 게 먼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호출이 되는데, 안에 봤더니 아날로그 리드, 그 다음에 뭐 숫자가 열심히 써 있네요. 아날로그 리드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죠. 아날로그 리드는 아날로그 핀에서 값을 읽어 올때 쓰는 아두이노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핀. 아까 우리 아날로그 핀 꽂았던 거 기억나시죠? A0 해가지고 A0 핀에다가 이그 조도 센스를 꽂았었죠. 그래서 아날로그 리드 가로 열고 A0, 이 소리는 뭐냐면 A0 핀에서 어떤 값을 읽겠다는 소리입니다. 아날로그 값을 읽겠다는 소리고요. 이 읽는데 조건이 있어요. 기준값이 속한 범위 최소값. 그래서 최소값은 읽는데 0이고 최대값은 1023까지 읽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아두이노 보드는 이 아날로그 핀에서 읽어드릴 수 있는 값이 총 레벨이 1024입니다. 1024라서 2의 10승이라고 나타내죠. 우리가 쓰는 이런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2의 N승의 표현이 상당히 많은데요. 2의 N승을 쓰는 이유는 컴퓨터가 0하고 1밖에 모르는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0하고 1을 처리하니까 그거를 배수를 처리하기 용이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진수를 많이 쓰게 됩니다. 여기 아날로그 핀은 총 10비트를 써가지고 이 값을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10비트라고 하는 거는 0하고 1을 나타내는 칸이 10개가 있는 거죠. 10개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몇 자릴 수를 표현할 수 있냐면 2의 10승. 다시 말해서 1024개의 값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아날로그 핀을 통해서 1024개의 서로 다른 값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연결한 조도 센서는 이 조도 광량의 조도의 변화를 1024단계로 읽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0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024에 0을 포함해야 되니까 맥스 값은 1023이 됩니다. 최대 값은 1023. 그래서 여기 0과 1023이 나타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변환하고자 하는 최소 범위. 여기까지는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요 값까지는 전부 다 뭐냐면, 요 값, 이두개 값, 요두개 값은 아날로그 핀에서 읽어드린 값이죠. 여기 조도 센서에서. 이 맵이라고 하는 거는 요 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1024단계로 되어 있는 값을 256단계로 바꾸겠다는 소리입니다. 매핑해준다는 소리죠. 왜 256단계를 바꾸냐면,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LED를 쓰는데, LED, 아날로그 LED를 이제 256단계로 해서 나타내는 거죠. 256단계는 2의 8승이죠. 그래서 8비트를 써가지고 1바이트로 256단계로 표현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0비트로 아날로그 값을 읽고, 여기는 이 8비트로 값을 출력하게 이렇게 해서, 맵이라고 하는 함수는 1024를 읽어서 256단계로 축소해서 이렇게 매핑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맵이라는 함수는 1024의 아날로그 값을 읽어서 256단계로 변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조도 센서에서 읽어드린 1024 레벨의 값을 우리 LED에다가 256단계로 변환해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준값이 있으면 이 기준값을 256단계로 변환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아날로그 리드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죠. 아날로그 리드는 아날로그 핀 A0부터 A5까지는 아두이노에 있는 아날로그 핀 값을 읽어드리는 거고요. 이 아두이노가 읽어드리는 아날로그의 값은 10비트를 씁니다. 그래서 1024단계의 값을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리드에서 읽고자 하는 이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쓸 때는 하나의 인자에다가 읽고자 하는 아날로그 핀 번호를 쓰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A0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조도 센서 값을 A0에다 꽂았으니까 A0를 읽고자 하는 거죠. 만약에 조도 센서 핀을 A0가 아니라 A3이나 A4에다 연결했으면 거기에다 매핑을 해주면 되겠죠. 연결 안돼 있는 그 아날로그 핀을 읽게 되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연결이 안돼 있으니까 값이 항상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이 밑에 아두이노에 우노에 있는 요 밑에 있는 아날로그 핀을 제어할 때 쓰는 게 아날로그 리드죠. 그래서 아날로그 리드를 읽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요 회로들을 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실제 연결해서 제가 미리 우리 예제를 심어 놨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소스 프로그램을 열어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방금 전에 우리 학습했던 함수 하나짜리, 셋업의 루프 하나짜리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컴파일하고 그다음에 배포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포가 될 거고, 지금은 컴4로 연결돼 있어서 컴4번 포트에서 배포가 쭉 일어났죠. 배포가 일어났고 이제 켜졌으니까 이제부터 조도 센서가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값에 따라서 조도 값이 변하는 그런 부분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네, 계속해서 피에조 스피커 연동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피에조 스피커하고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조도 값의 변화에 따라서 피에조 스피커의 소리를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실습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좀 알아볼게요. 조도 센서 하나와 피에조 스피커, 그 다음에 1K 옴이 필요합니다. 회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간단하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피에조 스피커 연결하는 부분을 좀 보면은, 피에조 스피커의 핀이 디지털 핀 8번에 연결돼 있죠. 디지털 핀 8번에 연결돼 있고요. 한쪽 선은 이 선을 통해서 이렇게 선을 통해서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존은 디지털 선 8번에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도 센서. 조도 센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끝은 A0로 연결되어 있죠. 한쪽 끝은 A0로 연결되어 있고 또 한쪽의 끝은 5V로 이렇게 전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5V로 전원을 넣어주고 한쪽에서는 그 A0 선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는 부분에 이 저항이 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라운드 쪽에 연결되어 있어서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제가 간단한 회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피에조 스피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조도 센서, 그 다음에 저항이 이렇게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도 센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A0 선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A0 선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피에조 부전은 이 디지털 선 8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놓고요.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도 센서의 값이 변경이 일어나면 이 변경된 값을 기반으로 피에조 스피커의 소리를 바꿔주는 그런 간단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두이노 코드를 작성합니다. 셋업 부분을 보시면 비어 있죠. 그 다음에 루프. 쉽게 말해서 전원이 인가되고 계속해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조도 센서의 값을 읽는 거죠. 조도 센서가 A0에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 A0에 있는 값을 읽어드립니다. 아두이노의 조도 센서 A0 연결되어 있는 아날로그 핀에서는 조도 센서의 저항 값을 1024로 구분해서 읽어드리는 거죠. 1024로 구분했으니까 0부터 1023까지의 값의 변화를 그 피에조 스피커의 31에서 4978 사이의 값으로 바꿔라 라고 이렇게 맵 함수로 매핑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피에조 스피커의 톤 함수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피에조 스피커는 아까 디지털 핀 8번에 연결돼 있었죠. 그래서 8번 디지털 핀에 연결돼 있는 피에조 스피커의 출력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이 확인을 딜레이 500이니까 0.5초 주기로 계속해서 조도 센서의 값을 확인해서 톤의 피에조 스피커의 소리를 바꿔주는 거죠.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조도 센서에 그 변경을 가하면 계속해서 0.5초 단위로 피에조 스피커의 음이 변경이 일어나겠죠? 실제 여기다 전원을 인가하고 작동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면은 조도 센서에 빛이 들어가서 이거에 대해서 피에조 스피커 소리가 나죠. 만약에 조도 센서를 이렇게 가리게 되면 그 조도 센서의 값이 다운되니까 피에조 스피커에 인가되는 값도 달라질 겁니다. 다시 밝게 해주면 소리가 커지죠. 어두워지면 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리게 되면 소리가 점점 낮아지죠. 그래서 빛의 강도에 따라서 피에조 스피커의 고음과 저음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LED가 밝아지는 그런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을 확인해 봤고요. 이런 조도 센서를 피에조 스피커와 연동시키는 부분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서 어두울수록 LED가 밝아지도록 이렇게 회로를 한번 수정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빛의 밝기에 따라 피에조 스피커의 재생 시간이 달라지게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빛의 밝기에 따라서 피에조 스피커의 높낮이가 달라지죠. 그런데 빛의 밝기에 따라서 피에조 스피커의 재생 시간, 전체 재생 시간이 변경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은 좀더 재미난 그런 재미난 예제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그 조도 센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조도 센서의 값을 읽어드릴 때 아날로그 니드라는 함수를 쓴다는 것이었죠. 이 아날로그 리드는 그 아두이노에 포함되어 있는 A0 핀에서 A5 핀까지 6개의 아날로그 핀에서 0부터 1023의 값을 읽어드릴 때 사용되는 아날로그 처리의 가장 중요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리드를 통해서 값을 읽어드리고 이 반대로 아날로그 라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값을 아날로그 값을 외부로 출력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 리드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두이노 사이트에 리퍼런스 쪽에 아날로그 니드를 참고하시면 많은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조도 센서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이었습니다.
이 조도 센서는 우리 생활에서 아주 밀접하게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도 센스를 응용할 수 있는 분야를 여러분이 한번 많이 고민해 보시고요.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